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주간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더 큰 감사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교육받는 항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또 혜택을 받거나 유익을 받았을 때 뭐해라? 감사해라. 고맙다고 인사드려라 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종교와 국경을 넘어서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어느 종교에나 어떤 민족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마치 본능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감사는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혜택, 자비, 사랑,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이 감사랑, 범사의 감사랑은 단어는 비슷한데 종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파트가 달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든지 뭐 해라? 감사해라. 근데 어떤 상황이라는 게 범사라는 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입는 유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범사 안에 들어있는 궂은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럴 때에도 뭐 하라고요? 왜 감사해야 될까?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는 거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뒤에 특순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같이 나눌 터인데 감사해야 될 이유를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받았던 축복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인생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의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너져요. 근데 BC 605년에 침략을 당해서 거기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그 침략한 점령한 나라의 식민지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13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골라서 바벨론의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이 식민지 국가에 바벨론의 친화 정책을 쓰는 그러한 도구로서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됐고 아마도 13세에서 15세였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을 아주 흡수를 잘해요. 굉장히 빠르게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혀서 거기서 그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교육을 받았을 터인데 거기서 궁계 일학같이 빛나는 지혜자가 됩니다. 어느 날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이고 금은 동철로 쭉 이루어진 큰 신상을 보는데
이게 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궁금해합니다. 아무도 풀지를 못해요. 다니엘이 그것을 정확하게 풉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최고위 공직자 중에 한 명으로 세워버립니다. 지혜자요 현자요 박사였던 다니엘, 행정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그런데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몇 년에 끌려왔다 그랬죠? BC 605년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정말 강대한 나라였는데 70년 만에 무너지는데, 근데 그 무너지는 시기가 BC 53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약 몇 년간요? 66년간 궁정에서 생활을 한 겁니다. 13살에 끌려왔다 그래도 몇 살이 됩니까? 약 79세에서 80세.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원래 그 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귀족들, 왕족들을 다 제거하고 유배 보내는 게 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살려둬요? 다니엘을 살려둡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다니엘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120도, 이 한 도가 우리나라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대제국입니다. 이 120도를 통치하는 세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누굴 세워요? 예, 다니엘을 세웁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약 80세. 나이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아, 이 다니엘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세요. 진짜 아니 80이 돼서도 세 총리 중에서 젊은 사람이었을 텐데 아주 민첩하고 지혜롭고 탁월하게 행정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든. 근데 너무 일을 잘해. 형님 같은 분이 탁월하게 일을 잘하니까 왕이 옆에 데리고서 같이 멘토로 삼고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리 셋 중에 제1총리를 삼으려고 인사정책을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알게 됩니까? 본토 토착민, 예, 최고 신하들이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제국, 바벨론 제국의 신하예요.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됐는데 목까지 되려고 그래요? 제1 총리까지 되려 하니까 본토 토착민들이 얼마나, 예, 그 경계심이 강하겠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 세계라는 게 따로 말을 안 드려도 수많은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헤게모니를 쟁취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계략과 모략과 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정글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토착민들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경찰, 검찰 모든 기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놓은 사람 없는 법이지요. 아, 근데 다니엘은 털었는데도 먼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안 나요. 이 나라의 민족의 국가 위정자들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처럼 깨끗하게 정말 순전하게 어떤 이파 저파의 보수 이런 거 다 떠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분들이 세워지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책사들이 있겠죠.
이 페르시아에라고 책사가 없겠습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야, 보니까 다른 거로는 안 돼. 이 다니엘은 종교 문제로 걸어야 돼. 그래서 법안을 하나 상정을 합니다. 어떤 법안이냐면 30일 동안,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고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기도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어디에 쳐넣어요? 사자굴에 쳐넣는 그런 법령을 제안합니다. 입안을 해요. 그리고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 다리오 왕에게 드렸더니 다리오 왕이 보니까 어떤 거예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누구나가 추앙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30일 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다른 모든 신에게 안 하고 당신만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신이 나요. 그래, 좋아. 뭘 찍어요? 왕의 어인을 찍습니다. 금령이라고 해요. 이것은 왕 자신도 돌이킬 수가 없는 법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도 잘 알았죠. 왜냐하면 총리잖아요. 총리를 거쳐가지 않는 법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금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요? 창을 열고 닫아두지. 보지 못하게 닫아두지. 창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언제부터 하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13살에 끌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나라 내 민족, 무너진 내 나라 회복되기를 구하면서 죽었을지 살았을지도 모르는 부모님 그리워하며 고향 땅 생각하며 향수에 젖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향의 모든 사람들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예루살렘. 창을 열고 지난 60년간 기도해왔던 그대로 며칠만 참으면 되는데요. 30일만 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이전에 하던 그대로 창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감사냐? 이게 무슨 감사냐? 다니엘이 드렸던 이 기도, 즉 혜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CCTV를 보듯이 자기를 살피고 있고 제거하려고 눈을 뜨고 정보원들을 풀어서 그냥 모으고 있는데 창을 열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지 죽을지도 모르는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면서 구하면 죽는데, 사자밥이 된대. 감사합니다. 어떤 혜택도 없어요. 어떤 유익도 없어요. 근데 감사해요. 이 범사의 감사 아닙니까? 이 범사의, 다니엘이 드렸던 이 범사의 감사가 대체 뭔가? 이건 전 존재에 대한 감사죠. 전 존재에 대한 감사가 뭐예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감사해요. 어디 감사거리만 있었겠습니까? 13살에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걸 자기 눈으로 봤는데 자기 부모가 살았을지 죽었을지 끌려왔을지 어땠을지 모르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이웃사람들 다 죽어가고 끌려가는 걸 봤을 텐데 그게 감사합니까?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있는 그게 감사가 될까요? 그런데 지난날 그렇게 아픔 많고 문제 많고 고통 많고 바벨론에 와서 13살에 얼마나 무게가 그 무거웠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거고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갈 거고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언어를 익히면서 우리가 유학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거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애를 타면서 몸부림쳤을 그 시간들 감사해요 그게.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바꾸시고 그 지나간 시간 출생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문제를 바꿔서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을 엮어서 축복되게 하시고 아픔과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잘 버무려서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 자기 전 존재에 대한 감사, 이 범사의 감사예요. 문제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셨고 합력해서 뭐가 되게 해주셨어요? 선이 되게. 얼마나 감사하지. 너무 감사. 다니엘은 특히요 어떤 감사였냐면 이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감사예요. 주님, 사나 죽으나 제가 주님 위에 왔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더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문을 닫고 구차하게 참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참으면서 그렇게 사느니 주님, 그냥 저는 지금까지로 만족 지족합니다.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께 감사. 여기 이렇게 무탈하게 앉아서 추수감사 드릴 수 있는 게 감사. 그리고 주님,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천국 가도 만족합니다. 지족합니다. 하는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일생의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